안녕하세요.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 하이렉스 설계 엔지니어 정현석입니다. 저는 현재 4년차 사원이고요. 올해 1월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 하이렉스 추진반이 신설되면서 해당 부서에 합류하여 하이렉스 설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이렉스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뜻합니다. 수소환원제철은 석탄 대신 수소를 사용하여 환원 반응을 유도하고요. 이것을 전기로에서 녹여 쓴물을 제조합니다. 해당 반응의 결과로는 이산화탄소가 아닌 순수한 물이 발생합니다. 매우 친환경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철강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1억 톤으로 국내 전체 산업 배출량의 약 39%를 차지합니다. 석탄에서 수소로의 에너지 전환을 통해 철강 산업에서 탄소 배출을 줄인다면 국내 전체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 기술을 시험 설비 조업을 통해 28년까지 검증해낸다면 후대에도 물려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제철 공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스코는 이미 상용화하여 가동하고 있는 하이렉스 공정의 유동률 환원로와 그룹사인 SNNC의 전기 용융로 기술력을 활용하여 수소환원제철 기술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유동 환원로와 전기 용융로는 세계 최대 수준이고 수십 년에 걸쳐서 고도화해온 기술입니다. 반응기나 ESF의 설계 도면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기술 동향을 조사하고 설계의 타당성을 검증하거나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합니다. 수소환원제철 설계 업무는 굉장히 복잡하고 도전적인 태도가 요구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술적 문제와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이렉스 기술 개발은 포스코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 현재 부서에 발탁되었을 때 굉장히 영광이었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 해당 기술 개발을 통해 환경 분야의 최대 과제인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다는 것에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는 중입니다. 저는 제 직업과 업무에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수소산업의 올라운더가 되고 싶습니다. 하이렉스 추진반의 선배님들처럼 후배들의 질문에 모두 답해줄 수 있도록 공학 지식을 많이 쌓고 싶고요. 제 자녀 세대에 사용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제 최종 목표입니다. 네, 수소산업은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에너지 혁명입니다. 수소를 이용한 산업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수소가 사용될 것입니다. 수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작은 실천들이 모인다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소환원제철로 지속가능한 철강을 만들겠습니다.